안녕하십니까. ISMSP 윈 김창중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시험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시험은 8월 29일이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다행스럽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준으로 가면 추석 전에 아마 확진자가 한 100명 미만으로 갈것 같고, 희망적으로 본다면 한 50명 미만으로 가서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ISMSP, 지금 현재 시험을 응시한, 분들, 그리고 내년에 ISMSP 시험을 보실 분들, 그리고 시험과 관계없이 ISMSP, 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ISMSP 기본 온라인 과정을 한번 이제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 이제 4주차, 오리엔테이션을 빼고 4주차로 강의 과정을 가질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유료 강의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강의를 이제 기획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제 소수의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좀 맞다는 생각에 그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격 검정 정보, 심사원 혜택, 학습 도움 자료 과정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공개되는 저 영상입니다. 먼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증에 대해서 따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엇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따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ISMSP 자격 검정을 이렇게 땄을 경우에 일단 자격증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직장, 부수입, 아르바이트죠, 대학원, 강사, 사업 이러한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자격증으로 보면 ISMSP를 땄을 때 이런 CPPG, 보안기사, DAP, AWS, 이런 자격증을 계속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PR, 국제심사원, 여러 가지 심사원들이 있죠. 스파이스, ISO, 9000, 27001, 그리고 PCI DSS, 이런 것들 따시는 분들도 있고, 감리사, 기술사도 있는데, 사실 ISMS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격증들, 이건 이제 라이센스형 자격증이거든요. 좀 실제 돈을 벌수 있는 필드에서 돈을 벌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딴다고 일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딴다면은 이런 자격증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자격증들은 이제 강사가 되시지 않으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AWS는 요즘 핫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 프로페셔널 자격증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좋은 목적이고요.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SMSP이기 때문에 사실 인증심사원이 컨설턴트나 다름없죠. 그래서 컨설턴트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무슨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이제 보안 쪽의 파트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안 컨설팅 프로젝트의 이제 파트 리더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보안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의 PM 역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분명히 이 자격증이 있으면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아마 될 겁니다. 이런 지식적인 그 욕망에 따라서 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직을 하신 분들 있죠. 실제로 ISMSP 인증심사원을 정보보호, 이 개인정보보호에서는 정말 최고의 자격증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했을 때,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로 채용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ISMS P가 있으면 굉장히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승진할 때도 좋겠죠. 아무래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보면은 있는 사람한테 더 평가를 좋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뭐 리더나 뭐 보안연구소장, 뭐 임원. 임원은 뭐 보통 이제 CISO겠죠. 뭐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떠한 뭐 CIO든 뭐 해당되는 뭐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 쪽에 전문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가점이 굉장히 될수 있죠. 왜냐하면 어떠한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가 등한시될 수 없는 지금 사회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공무원들은 이제 일반 뭐 구급 공무원이 아니라 이직을 했을 때갈수 있는 그런 공개 경력직 경계 아저 그런 채용이죠. 뭐 5급이나 4급으로 가신 분도 있고 할 때,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됐고요. 금전적으로도 이제 심사를 가면 이제 심사 자문료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이 받는 30만 원, 35만 원이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멘토링도 할수 있죠. 그래서 보안 쪽에 멘토링, 한의원 멘토링이나 보안 쪽에도 그런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런 거할 때도 ISMSP 자격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정부 과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ISMSP 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것도 과제고, 그리고 뭐 연구 용역, 뭐 조사,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평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뭐 키사에서도 보통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제안 평가하기도 하는데, 뭐 나주나 아니면은 저 경찰병원역에 가서 제안 평가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술사나 저런 이제 보통 이제 박사가 아니더라도 ISMSP만으로도 이제 경력이 있고 뭐 리더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제안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개발 목적도 있는데 금전도 있고 개발 목적. 개발이 이제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이제 뭐 진짜 잘 되신 분들은 뭐 교수님 뭐 되신 분들도 있는데 뭐 보안 쪽에 교수님들이 많죠. 뭐 초빙이건 뭐그 겸임 교수건 뭐 여러 가지 형태로건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강사 경력을 좋아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책을 내는 저술 그리고 학원이나 특별한 강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죠. 기업체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콘텐츠 제작 할 수도 있고요. 뭐 교환 제작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기획하고, 뭐 그런 또 강의 홍보하고, 뭐 평가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뭐 사업적으로도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런 뭐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서비스 오퍼링을 기획을 하고 서비스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조직이나 이제 사업을 경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ISMSP는 뭐냐? 그냥 심사다. 이 자문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식, 이 금전, 개발, 비상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보시다 보면 이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건 나오지 않건 뭐 실무적이건 뭐 이론적이건 뭐 학술적이건 이제 보는 시야가 더 커지잖아요. 원래 이제 회사에서도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리더의 시야로, 뭐 임원의 시야로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그냥 뭐좀 작게 그냥 뭐 출퇴근만 한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딴 시야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게 보시면 뭐 결코 이 자격증이나 기술이나 뭐 직장, 뭐 부수입, 대학원, 강사, 사업 이게 다 이제 커넥티드죠. 이게 다 별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자격증 따기도 쉽고 부수입 뭐 얻기도 쉽고 뭐 대학원에서 뭐 박사인 사람이 강사하기도 쉽고 사업하기도 쉽고 그런 것처럼 좀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 ISMS가 정말 충분히 시발점이 되는 좋은 자격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SMSP의 법적 근거 및 시행 절차를 한번 보시면 보통 요즘에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이세개 기관이 공동 고시를 2019년 겨울에 한 10월 정도에 고시가 제정이 됐죠. 그래서 ISMS 이 인증심사원에 대해서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키사는 공공기관인데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죠. G2B 나라장터 여기에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및 교육 운영이라는 용역 과제를 이제 입찰해서 지금은 한국표준협회 KSA에서 지금 2년째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뿐만 아니라 이런 지필, 평가, 교육, 선발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ISMSP 시험이 그러면 어떠냐? 지문 양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는 굉장히 많고 지엽적인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대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실력이 있는 분들은 알 수도 있죠. 나중에 자료를 보면. 근데 이 시험이 재밌는 게 80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55점 맞고 60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뭐 48점 맞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출 문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선발 과정은 필기 1년에 1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1500명 내외인데 사실 이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다 받아주거든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는 1530명 정도가 됐어요. 2020년은 1800명.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8월 29일 날 원래 시험이 지금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데 응시자 수가 많아지죠. 뭐이 이유는 이제 보안이 수요가 이제 커지는 것도 있고 이 자격증이 이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부각이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기 교육은 필기 합격자에 대해서 4회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곧 2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언택트 상황이라서 5일 과정 교육을 해서 마지막 날에 실기 시험을 봅니다. 실기 시험은 무조건 다 붙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50%만 붙고 어떤 때는 80~90%도 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격 검정 일정 2020년 기준인데요. 일단 뭐 2020년에 하신 분들은 뭐다 아실 거예요. 6월 8일에서 19일 날 접수를 해서 8월 29일 이미 지났죠. 필기 시험이 시행이 됐어야 됐는데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대량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실기 전형이 9월에서 10월이잖아요. 결과 통보 11월. 그렇기 때문에 결과 통보는 뭐 12월은 뭐 당연한 거고 지금 필기가 제가 생각할 때 10월 한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연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월 한뭐 넷째 주. 그리고 결과 통보는 11월 한 마지막 주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이제 2시간 동안 보는 거고요. 그래서 2시부터 이제 4시까지 보는 건데 이 시간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2시 30분에부터 13시 30분까지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증제도, 인증기준,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이게 보안 기사 내용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생명주기,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요. 객관식 오지선다이고요. 하나만 고르는 거 말고도 두개 고르는 것도 다수가 나옵니다. 문제는 50문제고 시험 시간은 120분. 사실 옛날보다는 되게 문제가 줄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80문제인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때만 해도 문제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시간이 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 문제의 양이 뭐한 바닥에서 뭐한 바닥 반뭐두 바닥까지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필기 전형 합격 기준은 뭐 60% 이렇게 돼 있는데
합격자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원은 맥스 120명, 뭐 미니멈 한 80명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이 뭐한 65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기 합격자는 9.11에 이제 발표인데 연기가 됐으니까 아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뭐한 넷째 주, 뭐 셋째 주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출제 범위 및 문제 유형은 인증 기준, 법규, 보안 기술, 생명 주기 이렇게 돼 있고요. 옛날에는 인증 제도를 별도의 과목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같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몇 문제 몇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문제들이 인증 기준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조인트가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저 시험 범위에 이 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하나하나들은 있습니다. 단순 질의형이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단답식 문제를 팩트 기반으로 보기화한 거고요. 복합 응용형 이런 것들은 상황 판단형, 이 문서 심사와 저 시스템 심사,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빠른 시간에 핵심을 뽑아서 파악할 수 있고 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ISMS만의 특화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틀리게 되죠. 단순 질의형 같은 경우는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완성할 수 있는 저 온라인 교육을 제가 이제 기획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을 모두 커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유형에 맞게 제가 크라운 모의고사 지금 베스트셀러로 이제 오랫동안 들어갔죠. 그 모의고사를 출제 아저 책을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제가 비공개 모의고사 4회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340문제 이렇게 또 문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120분 50문제 오지선다형인데 2개 이상이 아니라 2개 고르는 걸로 좀 고착화된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모두 고르기였는데 이게 한20% 정도 되고요. 합격률은 10% 내외였는데 지금은 한5% 정도로 좀준것 같아요. 18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1등을 해야 되죠. 20명 중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죠. 사실 뭐 기술사 시험도 요즘에 10% 정도 되고 뭐 감리사 시험도 한10% 정도 되고 그거에 비하면 합격률은 5% 정도니까 더 낮을 것 같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서술형 문제가 뭐 20문제로 되어 있는데 뭐 10문제인 경우도 있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필기를 합격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기에 중점을 두시면 될것 같고요. 합격률이 50%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2017년도가 그랬고요. 2019년도는 합격률이 거의 90%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렵다는 거.